우리 앞에서 했던 목적은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되고 한 4, 5년에 한번 출제되고 용어쟁이 중개상물은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 없는 것을 해석상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딱 법조문에 있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많지만 이제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우리 프린터 오늘 내드린 거 있죠?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또 하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준용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그두 번째 박스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5번의 답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의 의결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 장관이, 예, 장관, 원칙은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장관이 시험을 출제하려면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미리 거쳐야 됩니다. 시험도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되는데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26번입니다. 26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이 시험은 장관이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했는데 틀렸죠? 원칙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고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 출제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시행을 하거나 출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즉 장관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숫자 7이 39번에 보면 7이 있죠. 39번에 동그라미 8번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번.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 시험에 이렇게 출제되는데요. 이게 잘 모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답으로 체크하지 마십시오. 이게 답이 된 적은 딱한 번밖에 없습니다. 30번 시험 봐가지고. 자, 그다음에 5번. 자격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습니다. 부정행위하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시험 원칙 시도지사 예외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정책심의위원회 틀린 것인데
1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라고 했는데 오늘 내드린 프린트 보시면 위원장을 보시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그리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입니다. 호선. 호선이라는 말은 상호간에 선출한다. 우리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죠. 그래서 상호간에 선출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입니다. 차관, 장관이 아니고 다 차관입니다. 그래서 27번에 1번 맞습니다.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보면은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고 이 19명 중에는 협회 회장이나 협회 임원이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고요. 특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숫자는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30명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30명. 이 30명이 논리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숫자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해야 되는데 30명 중에서 만약 30명을 했다가 15명 찬성, 15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참 국민이라고 보다 이게 합의하여 처리한다. 뭐 패스트 트랙을 합의해서 처리한다. 이런 말을 안 했다고 뭐 문제를 삼던데 이게 민주주의에서는 합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합의하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못하는 거죠. 만약에 국회의원 300명 있는데 합의 300명 다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300명 중에서 151명 이상 출석해서 76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의문에 보니까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이 말은 합의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한 3명만 돼도 합의 불가능입니다. 100% 합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원 숫자 다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이게 보수는 안 따라도 됩니다. 보수는 시도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다릅니다. 뭘 따라야 된다 했어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사는 따라야 됩니다. 즉 시도별로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7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따라야 됩니다.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즉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심의위원은 그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척된다, 빠져야 된다, 배제된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예,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게 아닙니다.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데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따라서 27번에 3번이고요. 28번 자격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기억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어결한 경우 시 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예, 이거는 따라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맞습니다. 니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사후 의결을 거쳐야 된다. 사후 X 사전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되는데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리얼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왜냐하면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이때까지 모두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됐습니다. 따라서 28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출제됐죠. 1개월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 보면 숫자 1개월이 45번에 있습니다. 4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45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에 교부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하면 X입니다. 30일 이내에 해도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격증 교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격증 위조해서 변조해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자격증 사본을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위조된 자격증을 제출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산으로 전산화시켰기 때문에 자격증 진위 여부를 전산으로 다 확인합니다. 이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는데 그 교부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이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뭐냐면 청문입니다.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가 의견 진술 기회입니다. 이걸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합니다. 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이것만 해도 80점 받는다고 했죠.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6번, 7번 청문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29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시도지사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5일이라는 숫자 공인중개사법에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허가구역 효력 발생 허가구역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3번에 보면은 실무 교육의 유효 기간 전부 사전 교육이라고 했죠. 실무 교육, 직무 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사후 교육이 아니라 사전 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교육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실무 교육 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거나 1년 안에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을 하거나 다시 소속관계사로 취직하려면 실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29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30번. 30번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공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대여는 안 됩니다. 허가 받아서 양도 대여할 수 있다. 다 X죠. 이 모든 자격증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허가증 면허증은 일신전속적입니다.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도 대여하게 되면 양도 대여한 자나 즉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정형벌은 똑같습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그러나 행정처분은 빌려준 사람만 자격 취소되고 빌린 사람은 자격증 없죠? 없으니까 빌렸잖아요. 그래서 빌린 사람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2번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감명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중개업무를 한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빌린 거라는 이야기, 빌린 거. 즉 빌린 거는 처벌받습니다. 중개업무를 했기 때문에. 만약 중개업무를 안 했다면 동업 형식으로 해도 처벌 안 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원래 돈 많은 분들이 바로 자격증만 취득하면 개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자격증 취득은 잘 못합니다. 자격증 따도 당장 개업할 필요 없는 분들이 오히려 합격은 많이 합니다. 통계를 보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동업 형태로 많이 합니다. 불합격하신 분이 합격하신 분은 합격하신 분은 자격증을 대고 불합격하신 분은 사무소 임대료 보증금 이런 거 대고 같이 동업 형식으로 하면 동업 형식으로 하면서 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자격증 있는 사람이 다 썼다면 그래서 이익만 분배했다면 이건 동업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했어요? 무자격자가 지금 중개 업무를 했잖아요. 동업 형식을 빌어서 그래서 중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양도 대여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중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무등록업자겠죠. 자격증이 없으면서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양도 대여 받으면 빌리기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남은 거 빌려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이건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이게 뭐냐 하면 좀 어려운 판례인데 무자격자가 남의 거 빌려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손님이 와가지고 방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 무자격자가 자기가 건물주였어요. 자기 건물에 자기 건물을 팔아먹어놓고도 건물도 없으면서 방 있다고 했어요. 손님한테. 그래가지고 보증금 받아가지고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떼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협회 공제금을 청구했다고요. 그 협회 공제금 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고소해가지고 받아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판사가 어쨌든 중개행위가 아니다. 중개업무가 아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여기서 공인중개사란 기출문제 지문인데 이건 개업공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제한 사람도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 구분을 잘 못하죠. 판사들도. 이게 뭐냐 하면 4번 제가 만약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을 해놓고 학원 강의하러 나왔습니다. 그럼 손님이 왔습니다. 제가 못 가겠죠. 계약서 쓰러. 그럼 실장이 계약서 쓰고 도장 다 찍었습니다. 그 대신에 개업공개사 도장 찍는다는 공란으로 비워뒀다가 제가 일요일 날 가서 자필 사인 다 해놨습니다. 1년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계약서 쓸 때는 한 번도 가지도 않아놓고 서명 날인은 다 해놨다고 제가 자필로. 그러면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실제 중개업무에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하진 않았잖아요. 형식만 갖춰놨잖아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했는데 판례는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 사장, 회장 이런 거 명함에 새겨 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대표라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의 대표니까 자격증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으므로 유사 명칭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31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증 및 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대통령령 지금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가급적이면 답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모르면 틀린 것. 이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답이 된 적은 한 번밖에 없다고요. 31번 시험에서. 2번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다. 이걸 소위 등록관청이라고 하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에 해당 관청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세금을 시군구세, 재산세는 시군구세죠. 그럼 재산세는 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모든 구가 다 재산세 부과 안 하죠. 자치구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자치구청장에 한한다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모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해당 관청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번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틀렸죠. 기출문제인데 뭐 때문에 틀렸어? 등록증 때문에 틀렸잖아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재교부하고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재교부합니다. 기출문제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31번. 좀 이렇게 말장난 심합니다.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재교부합니다. 4번.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예,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5번에 보면 6가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25번에 보면 1번 휴폐업 사항, 2번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사항, 3번 등록 사항,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항, 5번 사무소 이전 신고 사항, 6번 고용인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사항 6가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이 다음 달 10일 이런 게 없어서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던데 다음 달 5일이라고 했으면 틀렸지만 그 다음 달 10일인지 3일인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틀렸다 할 수는 없죠. 다음 달 10일이라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통보하는 건 맞잖아요. 5번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50
3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이네요. 52번에 52번에 보면은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에 수수료 내는 것 19가지를 적어놨는데 응시 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이 두 개는 시도 조례입니다. 시도 조례 시도 조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 신청 등록 신청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여섯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이건 시군구조례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근데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이건 32번은 뭐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격증 대여 등의 검증에 해당하는 거 되는데 1번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해서 사용하는 행위 그 다음에 니은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디귿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리얼에 성명 사용 밑줄 치세요. 성명 사용 이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 대여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 대여이기 때문에 자격 취소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등록증 양도 대여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금쟁입니다. 이건 해석상 금쟁입니다. 우리 뭐 법 33조 금쟁이 매무수고 간직상투를 묻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3번 금지되어 있는 것은 했는데 기역, 다른 사람이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하는 거 이거는 등록증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상호를 사용하게 한 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거는 개업공개사가 성명 사용하게 하면 역시 등록증 양도 대여하고 똑같다고 했죠. 등록증 대여하는 행위 금지되어 있고요. 답 2번이네, 3번이네요. 디귿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물을 보조하게 하는 행위는 가능하죠. 이걸 소속공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 소속공개사인데 소속공개사는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도 할 수 있다. 중개 업무는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즉 용어정의 한 문제, 중개대상물 한 문제,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목적은 4, 5년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34번입니다. 34번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인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등록을 한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개업 공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개업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라는 말은 개업 절차.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개업하는 절차와 등록 절차가 같은 말입니다. 자, 개업을 하려면 우리 뭘 해야 돼요? 가장 먼저 개업을 하려면 무조건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변호사라도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무조건 자격 취득해야 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자격증 없어도 물론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무조건 자격 취득해야 되고요. 자격 취득하고 나면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옛날에 44시간 이하였는데 지금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시 도지사로부터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제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 신청은 어디다가 등록을 신청하느냐 하면 등록관청이고,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합니다.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하는데, 등록 처분 통지 받았다고 곧바로 중개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일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사무를 초과할 것 같으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는. 그런데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은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법은 포괄적으로 업무 개시 전이지만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명한 출판사 책이 잘못되어 있는 게 많은데 어떻게 되었냐면 유명 출판사 문제를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보니까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 그거는 O라고 돼 있던데 X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분들도 이론적으로만 알고 실제 등록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인장 등록 법 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이때 인장 등록을 해도 될 것처럼 돼 있다고 법 조문만 보면. 그러나 시행규칙까지 봐야 돼.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 즉 등록증 서식에 보면 등록된 도장을 여기 찍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등록증에 도장을 찍으려면 인장 등록을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되는 거지 등록증 교부 받고 나서 인장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고 하면 맞는데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도 무방하다. 이거는 X입니다. 시중에 유명한 출판사 책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때까지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제는 그냥 시험 지문에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출제됐어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등록 절차입니다. 개업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28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기출 문제입니다. 안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은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됩니다.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을 하게 되면 이중소속입니다. 그래서 소속권 계산은 등록 안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보증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보증 설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한다라고 하면 X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지만 등록증 교부는 7일 이내 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한다.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2번이 맞습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예, 등록증 교부 절차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보증설정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하라는 말이 이렇게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이런 것은 거의 답이 아니라고 했죠.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첨부해야 됩니다. 옛날에 반명함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진을 여권용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입법의 불비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빠진 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여권용 사진으로 다 바뀌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증, 변리사 자격증도 여권용 사진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X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반납해야 됩니다. 종전 등록증은 예를 들면 중개인이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다시 등록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 경우 옛날 중개인 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3번 설명을 국토교통부령 이거 말만 했는 것 같은데 장관이 교부해야 된다 해서 X죠. 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증 교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교부하죠. 자격증은 시도이사가 교부하고요. 3번 설명할 때 제가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등록증은. 자,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35번. 옳은 것은 했는데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맞습니다. 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은 모든 개업공개사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모든 틀렸습니다. 소위 중개인은 한번 폐업하면 다시는 영원히 중개인으로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2번 모든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중개인은 안 됩니다. 3번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보고 판단한다고 했어요? 객관적 사실 보고 판단하지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 중개 완성되기 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고자 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서 이대로 적어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대필만 해줬다가 나중에 전세자금 대출 해먹고 떼먹고 도망가면 책임져야 된다고요. 직접
중개를 완성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작성 교발 의무 없습니다.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도 됩니다. 이대로 대필해 주세요 하면 못 해주겠습니다 해도 된다고요? 꼭 해주려면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다 떼오라고 해서 서류 확인하고 진짜 소유자 맞는지 보고 보수 다 받고 해주는 게 좋겠죠? 꼭 해주려면. 자, 그 다음에 5번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번에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4번에 세 번째 별표 있는데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 관청입니다. 맞습니다. 2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특별법에 의해서는 자격증 없어도 가능하다고 했죠.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 책임자 될 수 있다.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5번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개설 등록을 하고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뭐가 틀렸어요? 10일요? 등록관청 개설 등록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된다. 등록을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예? 예. 통지 7일. 예?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뭐가 틀렸어요?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맞는데? 해설 안 보세요. 예.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도 이게 좀 헷갈리네요. 36번에 예, 여기 조금 이 문제는 좀 이게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틀린 것은 했는데 해설은 지금 36번에 보니까 분사무소 엉뚱한 거 적어놨죠.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해설하고 문제하고 좀 안 맞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이게 저기 5번도 등록 신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이니 이 말이 조금 안 맞는데 등록 신청을 한 날로부터 등록 신청 받은 날로부터 예, 아니요. 취업 시간이 아니고 7일 이내에 서면을 통지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맞는데 틀린 게 1번도 예, 주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한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아닌 자는 개표자가 공인회사가 아닌 자는 등록할 수 없고 분사무소 책임자 될 수 없고요. 이것도 아 이게 될 수 있다 했으니까 3번이 틀렸네. 3번이 틀렸죠?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에,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네. 될 수 없다. 근데 지금 해설에는 지금 5번을 답이라고 돼 있죠? 5번이 돼 있어요? 예. 답은 해설에 뒤에 해설에 5번으로 돼 있냐고요? 맨 뒤에 해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아마 해설에는 5번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만들면서 36번 5번이라고 돼 있죠. 답은 그러니까 어쨌든 36번의 답이 3번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틀린 것을 했는데 5번은 맞아요.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하는 게 맞다고 이게 적어놨잖아요.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오타네요. 그래서 36번의 답이 3번입니다. 3번. 5번이 아니고 정답이 3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6번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분사무소 관련된 건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했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번에 있습니다. 분사무소 다만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하다고 했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나 분사무소 소재지 신양군수구청장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36번의 정답이 3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적은 시험에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용어정의 6개가 있었습니다. 중개,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3개가 들어가면 중개업이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에 의해서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무는 안 되고 보조만 가능합니다. 법인의 임원사원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어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이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입니다. 모든 토지가 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토지여야 된다. 건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말하고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항물이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 했고요. 등록 절차까지 했습니다. 우리 3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